벨트리 넘버 10번 미세스 경남 방귀 씨였습니다. 네, 다음 엔트리 넘버 15번 미세 서울진 피해자 씨. 어서 오세요. 성함이 피해자 씨. 네. 우와. 어쩜 이렇게 완벽한 몸매 관리를. 비법이 있으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요. 하루 세 끼 꼭꼭 먹는 게 중요해요. 주로 뭘 좋아하세요? 야채하고 생선이요. 아줌마! 왜 생선이 떼먹고 도망쳐? 무슨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가슴 수술 받았잖아. 빨리 돈 내놔. 수술비. 드릴게요. 뭐 가위 눌렸어? 아니, 개고. 뭘 들인데? 엄마. 꼽을 쳐놓은 돈 좀 없어? 아, 내가 꼽을 쳐놓은 돈이 어딨어? 누구한테 좀 빌려봐. 600만 원만 두세 달 있다 갚을게. 600만 원? 뭐게? 병원비. 아니 무슨 병원비가 600만 원이야. 꿰매고 이틀 누워있게. 몰라? 의사가 말 안 했어? 뭘? 나 제대로 수술했단 말이야. 아, 뭘 제대로 해? 가슴 확대 수술. 너 미쳤냐? 이왕 가슴 넘김에 지금 네 형편에 젖 부풀리게 생겼어? 그 고생을 하고 기어이. 나 컴플렉스였잖아 평생. 내일 모레 환갑이. 야, 다 늙게 그건 부풀려서 뭐하게? 엄마가 그랬잖아. 여자는 100살 먹어도 여자라고. 늙을수록 더 능구고 가꿔야 한다고. 겉만 가꾸랬지. 누가 칼까지 대면서 가꾸랬어. 이미 했어. 잔소리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애비나 애들 알면 뭐라고 할 거야? 그것들이 어쩌겠어? 아, 네 시험신. 어제도 얼마나 잔소리 퍼댔는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대신 내 인생 살아줄 건가? 한숨 쉬려면 나가서 쉬어. 붙는 티셔츠 이제 실컷 입어. 아유, 나오셨어요? 오.
맨날 맨날 보고 정부 고위 인사, 그룹 회장님들 얼굴 익혀. 예. 이것도 전문직이야. 예. 곤니치와 이라사이마세. 야, 곤니치와. 형님은 얼굴만 봐도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대강 아세요? 아, 그럼. 어. 아, 난 언제나 그렇게 되나? 어, 저분도 VIP야. 넘버웨이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번에 새로운 친구입니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좋구만.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그룹 회장님이세요? 누구? 아, 저 일 좀 보려고요. 나도 일 봐요. 아, 네. 좀 급해서요. 자꾸 그러면 늘 불안해서 더 못 본단 말이에요. 변비예요? 그게 궁금해요? 여자한테 무슨 소리예요? 저 급하니까 참작 좀 해주세요. 아, 내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요. 거기 그러고 있으면 내가 되겠냐고요. 방에서 기다리다 나왔어요. 저기요. 우리 작은 누나 두세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정말요? 네. 나 이사 잘못 들어왔네. 들어가 있으라고요! 저희 5강 있거든요. 그거라도 쓰실래요? 5강이 뭔데요? 이만한 그릇인데요. 잠깐요. 여기 앉아서 일 보시면 돼요. 이 동네 공주 화장실도 없어요. 됐어요. 누나 서먹냈나 봐요. 기다려요. 왜요? 아우 좀. 저기 환기 좀 된 다음에 들어가시라고요. 에이 괜찮아요. 하여튼 엄마 때문에 고통받는 건 우리야. 아침부터 기분 잡쳐 그냥. 닥터유는 엄마 반대만 안 하면 너랑 결혼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만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심지는 있어? 심지? 글쎄. 어쨌든 반듯하고 다정한 성격이야. 어리광스러울 때도 있고. 아유 죽겠다. 비치하고 루비는 안 와? 루비 누나는 약속 있고 큰 누나는 시장. 애미가 피 철철 흘리고 누워있는데 걱정들도 안 되나? 엄마, 그건 뭐하러 해가지고. 네가 여자만 알아? 엄마가 뭐 여잔가? 그럼 남자냐? 엄마지. 엄마는 단순한 여자 이상이잖아.
잔소리 하려고 왔어? 나쁜 기집 애들. 너무 그러지 마. 누나 같은 딸들도 없어. 성격이 좋아야지. 걸핏하면 불량들 떨고. 괜히 그래? 가. 염장 지르려면.